이 큰딸이 네. 시집 안 간다고 안 해요? 안 간, 가기는 가는데 인연이 안 돼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. 이 큰딸이 아들 사주에 아들. 딸이 아니라 남자 사주. 응? 그래서 좀 이렇게 여자답지는 않아요, 엄마. 여자답지는. 인연이 잘 나타나지가 않겠어. 아니, 인연을 근데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, 많이 봤어요. 많이 보면 뭐해? 안 되더라고. 그러니까 선을 많이 봤단 얘기잖아요. 뭐 이런 미팅 그런 거. 소개팅. 그럼 본인이 인연이 닿지가 잘 않아. 시집 못 가요? 힘들죠. 지금 44이에요. 그리고 남자복이 없어. 남자복이 없어서 남자랑 인연을 맺기도 어렵고, 또 인연을 맺어도 변변치가 못한 사람이 들어오거나, 사주 팔자 자체가 팔자가 좀 외로워요. 따님이. 지금 재미도 없고, 사는 낙도 별로 없고, 이 친구가 마음이 독하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거든요. 마음도 뭐 그렇다고 욕심이 많아서 막 어떤 걸 욕심내고 이렇지도 않아요.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, 그게 안 되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많아 보여요. 삼재가 조금 오래 이 친구가 우울감이나, 그리고 또 건강이 조금 쇠약하거나, 신경 우울증, 또 이런 쪽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삼재를 안 풀었으면 삼재를 꼭 풀어내세요. 올해까지가 이 친구가 좀 나쁜 삼재 있고, 엄마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? 딸들을 보러 오셨다는데 엄마 근심 걱정이 한숨밖에 안 나오나 봐. 응? 이 딸이랑 이 딸이랑 반반을 섞어야 되겠어. 하나는 너무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, 이 따님 궁합은 좋아요. 잘 살겠어요? 잘 살아요. 딸도 야무지고, 이 사이도 착하게 생겼네. 착해요. 고집이 좀 있기는 해요. 그런데 진주 강씨. 그래도 고집이 좀 있기는 해도 그래도 성실하고, 예의도 바르고 잘 살아. 둘이는 잘 만났어. 근데 이제는 작은 애 앞으로 저기 집이 있고 뭐 상가를 하나 계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? 네. 현차는 상가가 하나 있어서 그걸 팔고 그 상가로 옮겨 탈락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막혀버려가지고 안 되는데. 다시 풀려요. 좀 지나가면. 계약한 거 이어갈 수 있을까요? 계약 이어간다고. 그거를 해약해까 지금 생각 중인데. 아니, 해약이 아니고 이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. 방법이 생길 거예요. 지금 사는 용선을 놓치지 않아요. 집이 걔 작은 애 앞으로 있는데 팔으려고 그랬는데 결혼하면서 그냥 팔아서 팔려야 팔지. 안 팔려서 지금 팔리겠나 하고 안 팔려. 안 팔려요? 내년에도 안 팔려요? 내년에 팔려면 가격을 손해보시고 좀 낮추셔서 파셔야 돼요. 최고점에서 사가지고 천상 뭐 내려야지. 내려서 좀 속상하게 팔아야 돼. 가게 현차는 상가 하나 있는 것도 팔리나요? 그것도 안 팔려요. 안 팔려요? 근데 어떻게 이어갈 돈이 없어요? 그러면 그걸 팔아야 이어가는데. 근데 나는 이어가는 걸로 보여요. 아, 그래요? 뭐 지네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그게 이어가. 그게 원래는 지금 잡은 게그 막힌 문서가 제대로 된 문서고,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문서예요. 맞아요. 지금 한개 제대로 된 문서를 잡은 거고, 나머지 있는 것들은 다 쓸데없고 팔리지도 않고 갖고 있어서 손해보고 나한테 이득도 안 되고 그런 문서예요. 맞아요.
근데 이 딸이 나중에 재물에 덕이 많아. 아. 자기 욕심이 많아서. 예. 이 딸은 사막에다 내다 놔도 걱정이 없고, 네. 어? 큰 딸은 계속 걱정이고. 아, 예. 근데 이제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, 저기,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. 7년, 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, 이장을 할까? 지금 이장 하시면 안 돼요. 안 돼요? 이, 납골 하셨어요? 네, 납골. 납골을 이장하신다는 거. 네. 종중에, 종중 납골매에 들어가 계신데, 거기 들어가기 싫다고 했었어요. 생전에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옮겨서, 딴 데, 주세요. 그냥. 어. 아, 예. 그럼 애당초 그렇게 하지, 왜 그렇게 하셨어요? 베란간에 들어가 있어. 어디 자리 볼 자리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. 네, 투세요. 아. 그 자리가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. 네. 근데 또 이장을 하는 과정에서 네. 아빠만 계신 게 아니라 종중산이니까 네. 산을 건드리면 또 산탈이 날 수가 있어요. 네. 어? 그런 것들이 이장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뭐 산소에 물이 찼거나 어? 그런 거는. 근데 이왕 지사 납골 그 화장하셨고 어? 뭐 그 옮기는 과정에서 산탈이 나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엄마도 올해 건강이 좀 안 좋아요. 뭐 내가 좀 올해는 기분도 가라앉고 네, 건강도 그래. 쇠약하고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네 맞아요. 내가 좋은 일이 경사 앞두고 지금 어? 저 딸 결혼시키는데도 어? 한편으로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아 엄마가. 네. 근데 원래도 엄마가 걱정이 많아요. 마음이 잘 내려놔지지가 않으시네. 네. 그런 편이에요. 저는 생년월일 안 적었는데. 보고 있잖아요. 아, 작은 애만 시집 가서 잘 살고 그 재산 관계가 잘 그 계약되어 있는 자리가 이어갈지 돈이 없어서 지금 뭐를 팔아야 되는데 몰라 아무튼 해결된대. 그렇게 얘는 해결이 되고 네. 큰 애는 굳이 결혼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결혼해도 깝깝스러워요. 아, 네. 결혼을 해서 잘 살 것 같으면 괜찮은데 네. 어? 결혼을 해서 더 근심 걱정이 생겨나고 그럴 것 같으면 시집을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도 갔으면 좋겠는데 괜찮아. 그렇죠. 없구나. 자식이니까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, 그런데 팔자에 내가 고독한 사주인데 네. 어? 그 고독함을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인해서 채우면 네. 어? 또 다른 거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억지로 결혼을 시키거나 어? 막 안 되는 선을 해갖고 결혼을 시키면 시작은 좋을지 몰라도 얼마 못 가서 그 행복이 오래 못 가요. 뭐 궁금하신가? 저는 어떻게 더 말년에는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? 엄마는 네. 편안해도 네. 어? 근심을 갖다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근심을 갖다 하고 엄마 성향이 그런가 봐. 응. 걱정을 좀 내려놓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아쉽죠? 네. 네.